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몰도바에서 온 크세니아라고 합니다. 저는 21살이고 한국어를 배운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많이 묻거든요. 사실은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그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것을 보고 한국은 딱 생각에 떠올려요. 바로 해시태그 K-POP 아이돌입니다. 네, 여기 갓세븐 앨범 있고 워너원 앨범입니다. 그것은 이제 신기하지 않죠? 요즘은 한국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K-드라마나 K-POP 때문에 그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는데 제가 아이돌이 잘생길 뿐만 아니라 끼가 있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한국 예능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열정과 노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제가 K-POP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저도 더 부지런해졌습니다. 저는 한국 노래를 하도 좋아해서 아예 못했던 언어를 배우고 K-POP 아이돌처럼 멋있게 무대를 하고 싶어서 K-POP 안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. 이제 5년 뒤에 저는 K-POP 댄서 팀 있고 그 팀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제가 K-POP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제 사회 생활은 되게 좋아졌습니다. 우리 몰도바 K-POP 커뮤니티가 아직 죽는 모양인데 제가 이 커뮤니티를 발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우리는 요즘 서로를 돕고자 K-POP 댄서 협회를 만들기로 합니다.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크세니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